내부 구성품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요. 퀵 디스어셈블. 이렇게 매뉴얼이 한쪽은 영어로 있고 뒤쪽은 중국어로 있습니다. 필라를 할 수 있고요. EMMC 카드 리더기. 자, EMMC 카드 리더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샘플, 필라멘트, 각종 자, 렌치. 네. 이 볼트는 여기서 애초에 조립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완성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도 배송 중에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고정해놨습니다. 그 고정에 관련된 볼트가 있고 여기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볼트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이런 튜브, 테플론 튜브가 있고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여분 튜브가 있고요. USB 연장 C타입. 이거 노즐 뭐 세척하는 것 같고 그리스. 그다음에 각종 렌치들이 있고 0.4mm 노즐이 하나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선은 구성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요거 그리고 배드 매쉬 캘리브레이트죠. 오케이. 요거를 딱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레벨링을 시작합니다. 아, 자, 없어. 세이브 컨피그레이션 그래. 클리퍼 윌로봇 요거.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죠? 껐다 켜요 얘가 지가 알아서. 이제 지금 이 세팅값이 저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제트 케이블 캘리브레이션 있죠? 그걸 눌러줘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이제 중간으로 가야죠. 오토홈을 찍고 지금 보면 0.1부터 시작해서 0.01부터 시작해서 5mm까지 mm예요. Z 높이를 mm로 내가 지금 이제 이 종이가 막 놀죠. 네. 많이 놀죠. 많이 내려가야죠.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아. 이걸 이제 1mm씩 내려가고 5mm씩 내려가든 눌러놓고 5mm 할게요. 좀 로우어. 아직 놀죠. 여기 틈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1mm로 이제 바꿔서 하나 칸씩 내릴게요. 하나 내려간 거 보이죠? 네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걸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이거 1mm 한 번만 더 완전 너무 세게 찍었어요. 지금 안 움직이죠? 그럼 이제 다시 이걸 0.5로 바꿔서 올려요. 아직 찍었어요. 올려요. 너무 풀렸어요. 그럼 이제 0.1로 바꿔서 내려요. 한 번 더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원하는 세팅 값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accept를 눌러주고요. continue. 메인 화면에서 컨피그레이션, 인풋, 여기 오토, 그리고 메저 보스. 느린 걸로 바닥 나오는 거 아 맞아 이거야. 이게 틀다가 전투기 안에 지나간대요. 이쪽 벨트 당기고 있고 보이죠 지금 떨리는 거 떨리는 벨트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축마다 한 번씩 당겨서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여기 당기고 있죠? 이번에 이쪽으로 당길 거고 뭐 이런 거.
여기다. 여기다 넣으십시오. 여기다가 위에서 꽂고, 그리고 샘플을 주면 30분짜리 걸죠. 스탠다드 기본 프린트. 한정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소재를. 아, 그래서 버리는 풀패스. 버리는 거. 근데 정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버리고 바로 시작을 해요, 바로. 그래서 저거는 꼭 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니, 네. 뜨겁다. 남아있는 거. 지금 이제 속도가 원래 이거예요, 스탠다드 지금. 원래 이 정도도 엄청 빠른 거라서. 가스 브리징. 제가 첫 출력물인데 이렇게 이런데 거미줄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아마 세팅치를 좀 바꾸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뽑다 보니까 한 250 정도로 제가 뽑았거든요, 속도를.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온 거고, 앞으로 저도 FDM을 좀 적극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실력이 된 상태면 네,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